안녕하세요. 센터프라임의 박진명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NFT 산업의 방향입니다. NFT와 NFT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마켓플레이스의 기술 및 NFT 산업이 나아가고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토큰은 NFT, 펀저블 토큰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NFT의 경우 각각의 토큰은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동일합니다. 때문에 FT 토큰의 총 가지는 가치는 수량의 총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5개는 비트코인 1개와 비교했을 때 5대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이죠. 하지만 NFT는 기존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코인 또는 토큰의 형태와는 다릅니다. NFT는 각 토큰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수로 인한 가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NFT는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오직 NFT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덧붙이자면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들은 본인의 작품을 NFT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NFT를 생성합니다. NFT가 생성되면 이를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들이 보관합니다. 이때 실제 콘텐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콘텐츠의 보관 및 증명을 통해 소유권이 증명됩니다.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을 NFT 마켓플레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프라임과 애니버스사가 공동 개발한 애니버스 NFT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NFT를 등록할 수 있으며 판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타 NFT 거래 플랫폼에 스마트 컨트랙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픈시와 애니버스 NFT의 공동으로 올라온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 NFT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개인화된 IPFS 세팅의 중요성입니다. NFT 및 메타데이터에 개인 콘텐츠를 연결하고 해당 콘텐츠를 IPFS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IPFS는 CID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콘텐츠를 확인, 증명,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부유한 주소를 통해 검색 및 거래가 가능한 지갑과 같이 IPFS와 연결된 CID는 개인이 생성한 스마트 컨트랙일지라도 원본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개인이 IPFS와 연결된 스마트 컨트랙을 직접 생성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내 프로젝트인 VIW는 개인이 IPFS와 연결된 스마트 컨트랙을 직접 생성하는 간결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프라임에서는 ERC-1155 스마트 컨트랙의 기능 중 특정 NFT가 검증 NFT를 만났을 때 나오는 파생 NFT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파생된 NFT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및 신뢰성 검증이 완료된 NFT이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를 거치지 않더라도 PEP,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인 구매자와 판매자, 구매자와 아티스트의 자유거래 의사를 반영하는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프라임은 FT, NFT 토큰들의 네트워크 선택, 발행을 지원하고 사용자, 개발자, 기업, 기관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성, 공유성을 지원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개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